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네. 아, KB증권의 김상훈 팀장님과 함께 연준의 메시지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듣는 분들도 그렇고 네. 아마 저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한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상훈 이사께서 네. 잘 설명을 해줄 거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막판에 좀 장이 빠졌는데 네. 그 이유죠. 그 페드의 결정과 성명문 기자회견. 네. 네. 그 타이밍부터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왜 시장 기대에 부합이 네. 안 됐습니까? 시장의 기대가 조금 뭐 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뒤에서 뭐 자세히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그 예를 들면은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그 잭슨홀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연준에서는 뭐 2% 물가가 2% 수준 정도로 이렇게 조금 예. 두리뭉실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23년까지는 이제 동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안에 그 점도표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22년에는 한 분이 그 지난번에도 그랬죠. 근데 이번에 23년까지 공개됐는데 연준 그 점 찍는 분들이 17분인데요. 예. 그 중에 네 분이 23년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 쪽에 또 점을 찍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책금리는 23년까지 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실제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 보면 어제? 예, 예. 어제 2BP 정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그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또 그동안 이제 달러가 좀 약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예. 그래서 달러가 약하고 이러면은 계속 좀 자산 시장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연료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 결과적으로 시장 금리와 달러가 약해지지 않다 보니까는 예, 그 부분이 좀 주식시장에 예, 기준 입장으로서는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듀얼 맨데이트의 문구를 공식적으로 수정을 했더군요. 예.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수정하겠다라고 어나운서를 했죠. 이제 보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목표가 다른 중앙은행하고 좀 달리 두 가지죠. 듀얼로 고용과 물가를 이제 있는데 그 잭슨홀의 큰 의미는 고용하고 물가 두 개인데 물가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 용인하겠다. 다르게 네. 표현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우리는 물가보다는 고용이 예, 좀 잘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회복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제 수정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준의 그 뭐 멘트나 이런 성명서나 이런 걸 봐도 물가에 대해서는 예. 예, 뭐 말씀하시고 이제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2% 위로 좀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겠다. 반면에 고용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정도까지 우리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2% 이상 올라가도 오케이. 예. 대신 실업은 절대 어떻게든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시장이 다 이미 알고 예. 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시장은 그거보다 더 뭔가를 주기를 기대를 했었다는 겁니까? 예, 그 에반스 룰이라고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연준의 거기는 또 지역 그 연방은행 총재가 12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4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해마다 투표권을 가지는데 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인 찰스 에반스 총재가 이제 주장하고 이름을 딴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테이퍼링 2013년 하고 2015년부터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 이제 찰스 에반스 총재가 제의한 게 에반스 룰이라고 해서 그때는 실업률이 6.5% 그리고 물가가 2.5%로 딱 숫자를 찍어가지고 거기 예. 되기 전까지는 금리 올리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좀 기대를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숫자 없이 그냥 지난번 잭슨홀하고 마찬가지로 뭐 명확한 공식이나 수식은 없고 그냥 물가가 2% 좀 넘어가도 우리 그냥 금리 안 올릴게 그냥 거기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 기자회견에 그랬나요? 뭐 실탄이라고 예. 표현했나요? 예. 무기라고 표현했는지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예,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은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 실탄 얘기도 이제 시장은 많이 들었죠.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자산 매입,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주던 것이 이렇게 사주다가 사주는 게 조금 줄고 있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회사채 시장도 뭐 7,500억 달러인가요? 사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산 거는 한 100에서 200억 달러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시장 주식 시장 입장에서 가장 만약에 좋은 시나리오는 그 국채나 이제 이렇게 MBS를 사주는 게 줄고 있는데 더 사줄게. 그러니까 연준이 말한 실탄이나 총알이 이제 그런 게 더 사줄게. 그리고 뭐 다른 뭐도 다시 사주고 이제 할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률 몇 프로, 물가 몇 프로까지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줬으면은 시장이 좀 더 클리어하게 훨씬 명확하게 해주길 예. 바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뭐 OECD가 나오는 날하고 겹쳐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졌네요. 예. 올해 성장률 전망이 이제 마이너스 3.7. 예, 마이너스 3.7로 이제 원래 마이너스 6.5였는데 예. 마이너스 3.7로 이제 높였고요. 반면에 이제 내년을 이제 5%로 봤다가 4%로 이제 낮췄습니다. 이제 예. 예.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제 롱런으로 봤을 때는 1.8이었는데 1.9로 이제 높였고요. 그래서 원래 그 미국의 그 잠재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2% 코로나 이전에 한 2%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5년 이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면 그 수준에는 수렴할 것 같아. 그래서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혹시 그 연준의 메시지라는 게 뭐 증시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연준의 메시지라는 거는 증시가 안정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입니까? 아니면 이보다는 조금 가라앉기를 바라는 메시지라고 제가 우리 김상훈 이사께서 생각하실 예, 때 예. 예.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가라앉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과거에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연준이 조금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이나 네. 이런 쪽에 과열이다라고 하면은 네. 연준 내부에서도 그 앞서 말씀드린 연준 멤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네. 또 성향이 다 다른데 네. 그 중에 몇 분은 지금 시장이 과열이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런 정도까지 과열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더 부양하지도 않겠다. 예. 지금 아. 왜냐하면 이번에 성명서나 일부 멘트에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은 코로나 이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은 것 같다라는 좀 뉘앙스였습니다. 추가로 부양은 이제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양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 정책금리는 더 이상 네. 마이너스로 안 가겠다. 그리고 일드컵 컨트롤도 뭐 지금 굳이 그거 안 해도 우리 네, 네, 네. 더 사주는 탄약이 있는데 네, 네. 지금 그 총알을 쓸 뭐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아마 정부 쪽에 빨리 재정 지출을 늘리라고 주문을 한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확장적 통화 정책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예. 당신들은 의회에서 뭘 하냐.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약간 공을 넘기는. 맞습니다. 그것도 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 거죠. 예. 그게 또 공교롭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연준이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고, 우리 총알은 남아있지만은 지금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써야 되니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정책이 두 가지가 있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인데, 통화정책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재정을 써라.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또 의회에서 그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공교롭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양당이 지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드를 선거의 먼저, 대리전 예, 양상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선거가 지금 아니었으면은 또 추가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이제 중앙은행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장에서 이제는 재정 정책과 선거를 이제 앞둔 그쪽으로 좀 예. 시장 이슈가 이동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양이라는 게 금리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2022년까지는 뭐 저 거의 대부분 한 명 제외하고는 예. 다 제로금리 유지니까 결국 유동성을 얼마나 풀 거냐 예. 그러니까 국채를 비롯해서 MBS를 얼만큼 사줄 거냐가 관건인데 앞으로 몇 달간 예. 국채와 MBS 보유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예, 예.
현재 속도가 어떤 겁니까? 현재 속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네. 늘리다가 네. 줄이고 있는데 현재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걸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막 사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만한 상황, 그만한 경제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도 조금은 그래도 좋아지고 예. 금융시장도 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런데 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그 8월 소매 판매가 플러스는 나왔지만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 알려졌다시피 미국은 소매 판매가 내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요하듯이. 예. 근데 그게 8월이 이제 좀 둔화된 거는 미국도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끝나갔죠. 소진된 거죠. 예, 소진됐다 보니까 그게 줄었으니까 다시 재정으로 그런 걸 더 해줘야 해줘라 이제 연준은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양당이 합의가 안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는.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시장에 이제 다시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재정을 하려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늘려야 될 네. 테니까. 근데 국채 발행을 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뜨지 않는 수준 네. 정도까지만 컨트롤하면 그 다음 역할은 정부가 빨리 해주는 거다. 네, 그렇죠. 이런 네.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뭐 양당이 합의해서 재정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또 이제 지원하고 부양하자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사서 안정시켜주겠다는 거죠. 현재 재정을 쓰기 전까지는 그럼 연준에 추가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네. 어제 얘기한 거네요. 어제 얘기한 거고 이게 예. 뭐 최소 11월 FOMC나 12월 FOMC까지는 예. 네. 그리고 그 전에 선거가 있죠 이제 보면요. 다음 FOMC가 없죠. 예. 저 10월에는 예. 10월에는 없고 11월에 있고 이제 12월 하면 끝입니다. 아 그럼 선거 전에는 FOMC 끝났네요. 예. 그 FOMC가 아니 페드 같은 경우 뭐 대선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뭘 해야 아니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따로 갑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모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특히 연준도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무관하다라고 네. 얘기는 합니다 보면. 예.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예. 생각을 하죠. 이제 정부가 어느 정부가 되면은 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또 뭐 다른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좀 바뀔 거야라고 시장은 뭐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더 적극적인 그 통화 정책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더 하고 막 그 회사채도 사주고 뭐 국채 많이 사주고 막 풀면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주가가 올라가면 누구한테 유리하죠? 그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 예. 이제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의 재산은 401k라는 그 연금에 예. 많이 연동돼 거기에 미국 주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주가 부양에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예상했던 거긴 한데 예. 이게 정말 연준의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더 과감한 정책을 한다는 거는 한쪽 후보에 대한 뭐 그 후보는 당연히 현직 예. 대통령이 트럼프 예. 대통령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한 페이버를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연준 내부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장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의 지금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은 빨리 재정을 더 써서 부양을 하자라는 건데 네. 공화당이 그렇게 돼서 경기가 좋아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은 자기들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네. 공화당한테도 네. 동의해라라고 지금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네.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정책대로 되면은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연준은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나서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당 다 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 당연히 예,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해서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네. 또 한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뭐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네. 중국에 대한 압박 탁 하면 훅 떨어져 버리면 네. 막판 분위기가 싸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연준이 그 외에 물론 뭐 이자율을 뭐 높이고 내리고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큰 건데 그거 말고 왜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돈 빌려주는 거 있었다면서요. 뭐 제가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근데 그거 빌려주던 건 계속 이어가요? 아니면 이걸 뭐 슬슬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습니까? 그 이제 레포나 말씀하셨죠. 네, 네, 레포. 단기 자금 시장인데 그게 작년에 이제 좀 가을 뭐 겨울 이때 조금 그쪽에 자금이 모자란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예. 연준이 좀 대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좀 이슈가 그렇게 좀 안 지나는 것 좀 줄어들었습니다. 안 아, 지금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연준에서 여유를 가지는 게 예를 들면 네.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모양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이일드 쪽에 아주 예. 뭐 등급이 안 좋은 쪽에 부도율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제 크레딧 시장에 연준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하이일드 이제 스프레드 그러니까 가격이죠. 가격은 예. 좀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나 현재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연준은 뭐 아주 막 긴급하게 나서서 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상훈 이사님께서. 저희가 미국 10년물 금리는 아마 지난번에도 당분간은 0.6, 0.7에서 등락을 할 것 같아. 뭐 지금 예. 그러고 있죠. 있고 뭐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경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아진다든지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재료가 나오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 앞에 그 5월에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0.9까지 이제 그렇죠. 올랐죠. 한번 튀었죠 보면. 예. 그 수준까지는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른 자산의 가격을 해치는 금리 때문에 다른 자산 가격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니냐 시장에 논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연준이 구두로든 실제로 나서서 다시 좀 안정시켜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표라든지 그 이런 서프라이즈 상황이 되면은 좀 뜰 수 있겠다라는 예. 것. 그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이 앞에 연준이 인플레 용인을 얘기한 것도 저희가 그때 아마 이게 단기 금리는 당연히 이제 못 올라가거나 안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죠. 금리 안 올리겠다 하니까. 그렇죠. 20년, 23년까지.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미국의 2년물 금리 같은 단기 금리는 안 움직이게 하는데 결국 10년물 금리 시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거는 언젠가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금리 하다못해 내려가는 걸 막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확대시킬 수 있다. 지금 이미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뭐 변화가 좀 살짝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가던 대로 갑니까? 그 이번 이 앞에 8월 금통위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변화가 금리 인하는 이제 한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더라도 금리는 거의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왔고 여기서 더 내리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예. 뉘앙스였고요. 뭐 자산 가격에 너무 이제 가열이나 이런 지금 뭐 가계부채 우리나라 거의 GDP 대비 100%까지 목에 차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기 우리나라 역시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이번에 4차 추경 이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채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사서 안정시켜주겠다.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연말까지 예, 하고 5조. 있고 예, 그 사이에 좀 의미 있는 게 한은이 거의 처음으로 기간과 규모를 명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5조 원 사주겠다. 그러니까 아. 예, 이번에 4차 추경으로 7조 원 정도 국채가 발행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느니 우리가 그중에 5조 사줄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처음입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기간하고 예. 금액을 박은 게? 예, 단순 매입이라고 해서 사주는 거는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 네. 그 기간과 규모를 사전적으로 명시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고 연준의 그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조금 금리가 올랐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채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좀 많이 예.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 국채 선물을 팔았고요. 예. 예. 채권도 이제 현물과 선물 있지 않습니까? 예. 선물은 말씀한 것처럼 꽤 많이 팔았습니다. 보면 예. 7, 8조, 9조 정도 이제 팔았고요. 보면요. 예. 네. 근데 뭐 선물 투자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 투자자처럼 뭐 헷지용이 있고 아니면 약간 투기 성향도 있고 뭐 차익 예. 거래도 있고 있는데 팔았지만은 반면에 현물 그 채권 잔고는 지금 뭐 150조 원을 넘어서서 계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제 네.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예, 10년물 금리가 이번에 좀 올라서 1.5 위로 이렇게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뭐 0%대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등급은 AA로 안정적이고 해서 좋아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5%대니까 우리는 아유 이게 10년 투자하면서 연에 1.5%밖에 안 받나 하지만 네. 선진국 돌아보면은 어우 이게 웬 떡이야. 네. 이렇게 국가 신용도도 높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을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미국 시장도 현재 상황에 금리로만 따져보자면 현재 상황에서 크게 밑으로 갈 이유는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서 연준이 네. 너무 과열이라서 이걸 좀 걷어들여야겠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시장도 역시 그럴 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기대는 계속해서 좀 못 미치는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주시장의 관점에서만 네.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그 대선이 이제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그때까지 이렇게 표류하고 네. 그러면 대선 전까지 뭐 그것 자체도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장 없네. 그리고 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히려 미국 대선이 예전에도 보면은 조금 대선 전에 이렇게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네. 네.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지금은 박빙이니까. 예. 아니 박빙은 아닌데 박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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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 금리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겠네요. 계속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보면. 예. 예. 아유 참 어려운 함수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그런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미국 3대 지수의 선물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소폭입니다만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순간적인 장 막판에 있었던 연준의 결정과 성명문 그리고 뭡니까 이 기자회견의 상태에서의 어떤 급실망감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마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준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거든요. 네. 두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예. 이거 연준 총재 12명 중에서 예. 한 분은 너무 이 인플레 용인이라는 거에 발목이 연준의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 누구죠? 두 사람. 그 카플란 총재라고 예. 예. 그분은 이제 약간 중립에서 매파 성향이었는데 예. 조금 이제 너무 이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반대로 카시카리 총재라고 미니애폴리스 총재 이분은 원래 비둘기파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냥 딱 이렇게 박자 2% 뭐 몇 프로 이렇게 예, 그렇게 아 그런 의미에서 반대 예 예 아 그러니까 두 명이 반대인데 입장이 다른 반대군요 조금 다릅니다 보면 예. 예. 그런 부분도 시장이 조금은 혼선을 예. 줬지 일사불란하지 않을 수 있겠네 이렇게 예. 봤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 이야기 정리하고요. 또 지금 오늘 시장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염승환 차장 조금 빨리 모셔보죠. 모셔서 예.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 김상훈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